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저는 제가 15년 전에 심어둔 그 밭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올수 없었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수형도 다 버려지고, 나무가 이제 캐서 나가는 것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쪽 밭도 대왕참나무를 가득 심었었는데, 나뭇값이 조건이 좋은 자리에 심어진 그 밭보다 가격이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판매가 됐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목대로 판매를 했거든요. 나무가 이제 크다 보니까 목대로 판매를 했는데, 목대로 판매한다는 건 이제 저는 키우기만 하고 사가는 사람이 캐가는 조건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목대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이 안 좋아요.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굴착기로 계속 들어 날라야 되거든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캘수 있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그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은 다 뽑아서 버렸습니다. 다 뽑아서 폐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밭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보통 이렇게 그산 정상, 그다음에 이제 경사진 곳, 교통이 안 좋은 곳은 임대료가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해요. 하지만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싸지만 이 작업비는 2배 이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작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 없거나 작업 여건이 힘든 그런 장소는 재배를 피하는 게 좋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나무를 1m 정도 작게 키워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캐서 나갈 수 있다면 괜찮긴 하지만, 좋은 조건에 재배할 수 있는 잘 크는 밭에 비하면 사실 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임대로 내가 이렇게 재배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잘 컸어요. 좀더 내가 손을 봤더라면 이뻐졌을 텐데, 팥배나무예요. 팥배나무고, 팥배나무들이 쭉 있고요. 모양은 이쁜 것 같지만, 좀 많이 아쉽죠. 보면은 여기 나무들이, 이게 산딸나무거든요. 이 아이들은 똑같은 나이의 산딸나무인데, 보시면 굉장히 더디 컸어요. 잘 크는 애는 잘 크고, 이 나무처럼 굉장히 굵게 크기도 하고요. 이 나무처럼 안 크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밭이 조건이 좋지 못하면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여기서 10년 이상을 있었다고 누가 믿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10년 이상을 있었던 나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쁘지가 않아요.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미산딸로 보여요. 미산딸 나무가 보통 이런 표피를 가지고 있고 꽃을 피우는데, 미산딸 흰색 꽃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산딸 흰색 꽃. 미산딸하고 동양산딸하고 좀 많이 혼합식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꽃이 피면 알수 있는데,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니까 구별할 수 있고, 뭐 이팝나무도 있지만 이팝나무도 산 위에서 물이 없으면 이렇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크는 나무들도 산 정상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회화나무인데도 굉장히 엉성하게 컸고, 이쪽은 옆에 산딸나무가 없었으면 굉장히 이뻤을 것 같아요. 동양산딸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꽃이 굉장히 이쁘게 필것 같습니다. 이거는 팥배가 열매가 열렸다가 지금 달려 있는 거고요. 여기를 전반적으로 내년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뭔가 산책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쁘게 꾸며 보려고, 가꿔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겨울에 좀 많이 작업을 해서
여름에는 이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화폐나무인데 다관형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이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동안 한참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저도 정확히 구별하기 힘든데 이 나무는 지금 피노크 대왕참나무인데요. 연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리지라는 게 개체가 다른 두 나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나무를 갖다 연리지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나무가 이제 연리지 나무인데 지금 보면 두 뿌리에서 올라와서 저렇게 붙었는데 너무 이쁘게 붙었어요. 이쁘게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연리지 나무가 내 밭에서 생길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상상 못한 그 연리지 나무가 지금 밭에 있습니다. 포토존으로 갖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마가무기고요. 마가무기 너무 많이 커가지고 좀 커다란데 대왕참나무입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이 정도면 심는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됐고 지금 점수로는 평균적으로 15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점이 좀 안 되는 15점 정도 가까운 지금 나무입니다. 굉장히 잘 컸는데 사실은 대왕참나무가 너무 급속하게 빨리 크다 보니까 좀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여기도 간벌을 하면서 이곳을 좀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목재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잘 컸는데 그리고 나무를 판매하려면 여기서 공투 굴삭기로 들어서 날라야 되는데 하나를 옮기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엄청 높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커다란 나무를 작업해서 갖고 내려간다는 게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 사이에 있는 입합나무인데요. 이 아이들 10년 이상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얘기할 때는 연수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아이가 10년이 이상 되는데 이 아이를 10년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한 3년생 정도면 이 정도 크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갖다 10년생 이상이라면 그 누구도 안 믿죠. 그것처럼 나무는 어렸을 때는 1, 2년생을 따질 수 있지만 크기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굵기, 지름으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이 나무는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노각나무입니다. 사슴에 뿔을 닮았다고 그래서 노각나무인데 이렇게 좀 잘 벗겨지는 게 그 특징이고 이쁩니다. 표피가. 표피가 이뻐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나무인데 매끈하죠. 배롱나무하고도 비슷한 나무이고요. 꽃은 하얀색으로 해서 피게 되는데 함박꽃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사슴뿔처럼 약간 지그재그로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 나무는 쪽동백나무입니다. 떼죽나무하고 쪽동백하고도 비슷하기도 한데 쪽동백하고 떼죽하고는 꽃피는 모양과 그 열매 달리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떼죽나무가 없을 경우는 쪽동백으로 대체해서 조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이제 쪽동백입니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나중에 여기는 그늘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로 만들어서 하면 되고 이 나무는 마로니에 나무고요. 마로니에 열매가 이제 달리게 되는데 밤처럼 생겼죠. 그리고 마로니에 꽃과 향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칠엽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잎이 7장이 이제 달렸다고 그래서 칠엽수라고도 불리고요. 성목이 됐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데 요즘
가로수로 안 심는 게 밤처럼 생겨갖고 차에 떨어지면 차가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가로수로는 요즘은 많이 안 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아래쪽에 햇빛을 못 본 가지들은 이렇게 잘라지기 때문에 뭐 이 아이들은 이제 수영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식이 되거나 이렇게 공간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수영이 망가지는 게 밑에 있는 가지들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햇빛을 못 봐서. 그렇기 때문에 햇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무는 많은데 이쁜 나무가 없다. 그 가치가 있는 나무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죽은 가지의 딱따구리들이 벌레를 갖다가 먹으려고 딱따구리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나무가 이쪽은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인데 떼죽나무가 지금 열매가 꽃이 폈었고 열매가 달렸는데 이 아이는 떼죽나무에서 이제 버섯까지 폈어요. 나무가 이제 죽어가지고 버섯까지 폈는데 약간 그 쪽동백과 다른 그 목질의 느낌과 색깔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쪽은 우리나라 자작나무예요. 우리나라 자작나무인데 심어진 지 오래됐는데 너무 우짤았어요. 우짤하면서 이제 다관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쁘게 색상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저긴데 이 아이들이 좀만 가꾸면 또 이쁠 것 같아요. 경계 쪽에서 이쁘게 하얀색으로 나무들이 이제 멀리 봤을 때 흰색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이쪽은 다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떼죽나무는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이고요. 저쪽편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거고 전 이쪽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산딸나무도 있고 마가목도 있고 그런데 마가목을 진작에 일찍 와봤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네요. 그 이쁜 모양의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간벌을 해서 이쁘게 모양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15년 정도 뭐 20년 전부터 졌을 거예요. 우선은 처음에 농사질 때는 좋은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은 땅을 다 농사짓고 있고 안 좋은 땅이 이제 나와야지만 나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던 곳인데 나무들이 이제 연생이 다 다르죠. 오래된 나무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자작나무는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좋은 곳에서 농사짓기 좀 힘든 장소에 있는 나무들은 손이 한 번이라도 적게 가게 되고 농사짓는데 힘들다 보니까 안 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나무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돼서 자라게 되는데 가능하면 나무 농사는 좋은 자리에다가 좋은 자리라는 건 땅이 좋아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나무를 캐서 판매할 때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판매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5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면 더 좋고 5톤 차가 못 들어온다면 1톤 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은 장비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는 맹지입니다. 맹지다 보니까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 나무를 키웠을 때 훨씬 더 수입이 늘어나고 판매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